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혜경입니다. 저는 2006년도 북한을 탈북해서 2007년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. 탈북 전 북한군 2군단 32 경보여단에서 간호사관으로 군복무를 8년 4개월 했었고요.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는 안혜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북한도 우려훈련이 있어요. 왜냐면 이게 한 번씩 훈련할 때마다 종합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훈련 딱 투입돼가지고 시간 내 천막을 치고 천막 쳐가지고 1차 수술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 전시 상황에서 천막 치고 그거 수술하는 그 시간 딱 재는 게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훈련 그 판정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급성 충수염 수술? 충수형 수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만성 충수형 환자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판정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천막 치고 근데 이게 야전 병원이라서 진짜 불리해요. 모든 소독기구를 그 자리에서 이게 사실 수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멸균도 보장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. 근데 그냥 야전에서 천막 치고 거기다가 수술대를 깔고 수술 기구를 펴고 손 소독도 대충 해가지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. 100에 100명 염증 옵니다. 그 훈련 끝나고 나서 거기 수술했던 애들은. 실제로 사람으로 해요? 예. 네. 아니, 사람으로 해요. 그리고 그거 딱 끝나면 또 간호원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요? 군인들 눕혀놓고 1kg 있잖아요. 강행군 있거든요. 와, 죽어납니다. 근데 저희보다 그 담가에 누운 사람이 더 죽어나요. 그게 이게 도로가 산을 올라타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 시간 내에 보장해야 되니까 환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. 왜냐면 딱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 자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쪽지가 있거든요. 그럼 딱 보게 되면 대퇴골절 환자 하게 되면 그 앞에 환자가 있어요. 그러면 부먹대고 거기서 이렇게 고정하고 그 사람 눕혀놓고 몇 킬로 뛰시어 하게 되면 그걸 그 다음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. 안 그래도 고정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불편한 데다가 그 산 올려 떼봐요. 거기 누운 사람이 제대로 누워 있겠냐고. 그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그걸 눕혀놓고 다른 또 그 다음에 이게 행동적을 주거든요. 그럼 그걸 다시 하는데 진짜 우린 다 사람 가지고 합니다. 실제. 네, 그래서 그거 훈련 나갈 때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조금 건장한 친구들을 데리고 가거든요. 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좀 가벼운 애들 우리 부대에서 데리고 가요. 그러면 그 간병원들도 알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. 머리 훈련하는 것처럼. 네.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. 미국 우려진 다른 의사들과 같이 평균 10년 이상 학사 석사 과정 공부 후 실전에 투입 가능. 오. 전쟁 중 위험 노출에 대한 부담 우려에 집중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이 있음. 미국 우려진을 고의로 다치거나 죽이는 살인 인상에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고 함. 그만큼 귀한 인력. 북한은 우려진에 대해서도 우려진 그 기술 인력이니까 많이 예, 중시를 하고 있긴 해요. 와,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. 우려 헬기도 없어요. 우리는 차로 이동합니다. 그런데 다 죽지. 저는 이런 것도 너무 멋있었어요. 환자 딱 다치면 파게 되면 바로 우려 헬기가 딱 뜨잖아요. 없어요. 그리고 헬기 안에서 수술을 한다는 게 북한 무력부 이런 게 없어요. 저런 기계 자체를 우리는 북한에서 본 것 같지도 않아요. 없어요. 저렇게. 우리는 피도 없습니다. 피도 없어요. 사실 북한에서 총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거 수술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약품도 없고 우려진도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게 되면 총기 난사 사고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. 특히 변기창에 같은 데서 이렇게 변기를 가르는 관리하는 곳에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사망입니다. 수술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기술진도 없거나 그 약도 없어요. 북한에 그리고 이렇게 훈련 때마다 가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때 사고가 나잖아요. 그러면 그 부대 군인들이 예비 혈장이라는 게 없거든요. 혈장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사고 났다 하게 되면 그 부대 군인들이 그날 밤으로 행군해서 병원까지 와요.
일단 그 부대 군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검사해서 그러니까 그 부대 인원들 중에서 훈련 도중이기 때문에 인원들은 다 집합되어 있잖아요. 그럼 병원으로 와서 거기서 형을 골라서 무슨 어형이다 하게 되면 어형, 애형이다면 애형하고 어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군인들로 해서 그 부대 군인들로 해서 뽑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게 되면 그 병원에 있는 그래서 북한의 병원 간호사들이 피를 제일 많이 뽑아요. 혁명적 동지애를 발휘하라고 하는 거예요.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. 혁명 동지가 죽어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설해도 내 피를 줬는데 살았으면 좋잖아요. 대체적으로 다 죽어요. 그만큼 기술 수술하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거죠. 왜냐면 그런 기술진을 가진 사람들이 무력부에 왜 있습니까? 다 높은 병원에 가지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고 났다고 하게 되면 그냥 거의 그냥 우리는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. 피부터가 없어요. 일단 사고 나게 되면 우리가 피 보충부터 출혈 막기 위해서 피 보충부터 해야 되는데 초보적인 피도 없고 거기다가 수술할 수 있는 장비 또 이게 세척할 수 있는 모든 뭐 식염수부터 시작해서 액체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전기가 안 와서 그래요. 전기가 오게 되면 북한도 예전엔 우리가 다 액체를 자체로 생산해서 썼거든요. 뭐 링게르, 포도당 이런 거 다 생산했는데 전기가 안 오니까 이게 물 해가지고 중류수를 만들어 려가를 해가지고 중류수 뽑아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다시 소독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액체가 없어서 사람 치료를 못해요. 약을 못 만들어요. 전기가 없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라고 해야 되겠죠. 그때 이동훈련 나갔다 오다가 차가 뒤집혀가지고 그 당시 사망 환자가 현장에서 다섯 명 났었고 그리고 골절 환자가 그러니까 그 사고 차량이 뭐냐면 훈련 나갔다가 약간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차량에 태우거든요. 훈련 끝나고 들어올 때 그 차가 뒤집혀가지고 그 당시 여름이었거든요. 여름이었는데 그 다섯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일곱 명이 다쳐서 들어왔는데 그 사고 현장에 투입됐었어요.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악몽으로 남는 게 그 차는 뒤집힌 상태에서 저희가 딱 갔을 때는 이미 차는 다 저게 부서졌고 그 옆에 있는 가까운 데서 있는 차라고 해봐야 그 냉동차 있잖아요. 냉동식품들 실는 차. 예, 그 차가 하나 있었거든요. 후방 물자를 나르던 차다 보니까. 근데 그 안에 걸 다 빼고 거기다가 시체랑 부상자랑 같이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운전석은 운전수에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군이가 타고 저는 뒤에 탔단 말이에요. 근데 냉동차 이렇게 문 딱 닫으면 안하게 새카맣잖아요. 그 새카만데 그 시체를 안쪽으로 먼저 다섯 구를 싣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부상자들을 실었는데 이 골드 팔 빠지고 다리 빠지고 이 사람들 일곱 명 싣고 나는 옆에 구석에 앉았는데 차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북한 도로가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 흔들리잖아요.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실었던 시체들이 쿵당쿵당쿵당쿵당 올라오는 거예요. 안 하긴 새까만데 막 미치게 했는 거예요. 그 악몽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시체를 넘어서 문을 그쪽 그러니까 그 앞쪽에 가야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시체 타고 넘어가지고 막 문 열라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막 공포에 술려 막 일곱 명이 소리 지르니까 얘네는 안 그래도 지금 아픈데 진통제를 맞췄는데도 지금 아픈데 그러니까 뒤쪽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던 게 사람 이게 산 사람을 앞쪽에 싣고 이 사람들을 뒤쪽에 실어야 됐었는데 뒤쪽이니까 도둘추잖아. 그러니까 얘네가 막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 있죠. 그래갖고 내가 그 시체를 타고 가서 막 차가 냉동차니까 잘 안 들리니까 한창을 두드려가지고 차를 세웠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도로에서 다시 옮겨 실었어요. 빼고 환자들 안쪽으로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거든요. 문을 이제 열고 가자고 이제 문 닫고 못 가겠다고 너무 새까만 데서 막 그 이상한 소리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문 열고 가는데 또 비포장 도로니까 문은 열리니까 문이 이게 흔들흔들흔들 하는데 그 비포장 도로 먼지가 휘감아서 이제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. 와 눈을 못 뜨겠는데 그리고 헛병원에 가서 우리가 바로 우리 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큰 군단의 헛병원이 있거든요. 헛병원에 가서 부상자들 거기다 부려놓고 그 다음에 이미 사망한 환자들은 저희 부대로 와야 되잖아요. 그 시체 다섯 구를 싣고 부대까지 다시 왔는데
난리 아니었어요. 저는 눈만 반짝반짝 했고요. 그리고 그때 저희 간호원들이 정말 수고했던 게 그거 다 내려가지고 옷 다 벗겨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 생각하면 있잖아요. 그 냉동차에 시체랑 같이 제가 3시간을 달렸던 악몽 같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. 그 시체를 타고 가서 그걸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영화에 나올 법한 하잖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제 영상을 쭉 보셨는데요. 북한과 미국의 우려진의 차이를 봤습니다.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미군의 우려진 정말 멋있고 대신 저는 정말 감동받은 게 야, 저도 정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우려 기술을 습득했다면 많은 병사들을 살리지 않았을까. 그런데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우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안타까움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. 제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셨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더불어 안혜경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